할렐루야. 네, 예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려 했지만 사실 제 인간적인 연약함도 많이 드러나였고 제 많은 부족한 모습 하나님 앞에 많이 내려놓고 감사한 모습도 있었고 정말로 많은 일들이 한 주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많은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모습들이 때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더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 자리로 나아가실 텐데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며 예배 자리로 더욱더 깊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노래할 수 없는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노래할 수 없는 수원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사랑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 삶을 신실하게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상황과 역경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며 예배드리기 소망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흐트러진 마음과 우리 모든 흐트러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더할 수 없는 사랑과 주님의 그 더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코로나를 뚫고 이 자리에 나온 청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할까요? 뭐라고 인사할까요? 코로나를 이겨냅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도 제목이 없어요. 중보기도 제목이 요청이 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찬양의 가사가 참 마음을 울리네요. 주는 사랑이십니다. 저희 찬양을 초해봤거든요. 네. 찬양 잘 아는 찬양이에요? 청년들? 처음 해봤는데 이런 가사가 있죠.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한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라는 가사가 있어요. 온전케 된다, 이 가사를 들으면 어때요? 나는 이 온전케 된다는 가사가 참 마음을 벅차게 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불완전하니까. 살다 보면 나의 불완전함을 볼 때가 참 많아요. 아,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아, 난 여기까지인 것 같다. 난 참 모자라다. 아, 나 또 실수했네. 나 또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예전에 닉 브이치치 알죠 여러분?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마 알 거예요. 그분이 한번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그런 얘기 했던 기억이 나요. 자기는 천국을 소망한대요. 왜 소망하냐면 그 사람이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는 우리한테 너무 일상적인 이유인 거예요. 뭐냐면 자기는 천국에서 온전하게 될 자기 모습을 기대한대요. 천국에서 온전하게 팔다리가 있는 내 모습을 너무 기대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온전케 될 자기 모습을 기대한다는 거죠. 그 모습이, 그 말이 참 마음 울렸어요. 아, 우리들한테 일상인 이 팔과 다리가 그 사람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구나. 비단 그뿐입니까? 우리의 몸이 성한 것 감사할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때론 마음으로 불완전하고 생각으로 실수하고 영으로 넘어집니다. 온전케 된다는 이 고백 참 내 마음을 울립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온전케 되는데 내가 주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놨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내 짐을 내려놨기 때문이 아니에요. 마지막 가사가 뭐예요?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냥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저의 마음을 울립니다. 우리 전 함께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살면서 나의 불완전한 모습, 나의 모자란 모습, 나의 한계에 비치는 모습들 속에서 좌절하고 혹시 한숨 짓고 혹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주님은 나를 온전히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뭔가를 드려서도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뭔가 헌신해서도 아니고 단지 주님은 사랑이시기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올 때에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갖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나를 온전히 만들어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느끼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예찬 한번 주님이라고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찬양의 가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 어떻게 삶이 변할 수 있습니까? 나는 삶 속에서 늘 불안전하고 나 삶 속에서 늘 좌절하고 나 삶 속에서 늘 실수합니다. 나는 또 같은 문제를 늘 넘어집니다. 하나님, 이런 나의 불안전함, 이런 나의 온전치 못한 모습, 하나님, 이런 나의 삶이 변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나는 무엇을 변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가야 변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기도할 것은 앞에 나와 있는 화면 보시고요. 가정과 개인, 친구와 관계, 학업, 취업 준비, 직장 생활, 이것들도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일 중에 하나죠. 지금 이 문제 속에서 고민하고 있고 이 문제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 이름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 문제 속에 나의 모습이 있다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가정과 개인, 친구와 관계, 학업, 취업 준비, 직장 생활, 우리 청년들의 삶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며 나를 위해 기도하며 이 시간 한 번 더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 가정의 문제, 또 개인의 문제, 또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또 학업의 문제, 취업 준비, 직장 생활,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삶 속에서 반복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 속에서 그렇죠 우리는 반복되는 일상이기에 이것이 우리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일상임에도 그것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런 숙제들 우리들 삶 가운데 내 발목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들 속에서 청년들이 주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문제 속에서 주의 사랑을 언제 분별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가운데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불편한 영혼이 있습니까? 친구의 부러진 마음 때문에 그런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제 마음 따주시옵소서. 제 얼음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관계 속에서 주의 사랑을 얼마나 분별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관계 속에서 온전한 주의 사랑을 분별할 수 있는 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직장 속에서 지엽지엽 취업 준비로 분별하는 청년이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가오는 시험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청년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청년의 마음 가운데도 주여 친히 찾아가 주시옵시고 주여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친히 담대한 마음으로 가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용기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의 앞길과 그의 취업 준비와 그 직장 생활 속에서도 주의 길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서 온전한 주의 길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주의 사랑을 느끼며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집을 전세계로 돌리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전세계로 돌리길 원하고 진압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이 우리들의 삶을 환경과를 끌어주시옵소서. 마음에 나아가 주의 역사와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것은요, 우리 오늘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떠나요. 네, 여러분은 코로나를 뚫고 이곳에 왔지만 우리는 코로나를 뚫고 필리핀으로 갑니다. 네. 다섯 명이 갑니다. 애초에 많은 인원이 가기로 했었는데 여러 분위기나 상황 속에서 좀 이렇게 축소가 됐어요. 별일 아닙니다. 가는 것도 별일 아니고요. 여러분 중간에 가지 않기로 한 것도 별일 아닙니다. 다 별일 아니에요. 그냥 갔다 오면 돼요. 그리고 그냥 보내주면 돼요. 작년에도 갔던 거예요. 올해 특별하게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다 모두가 다 보내는 사람 가는 사람 모두가 다 편안하게 그냥 늘 갔다 오는 것처럼 올해 표어가 뭐예요? 소풍 나우스. 소풍 가는 것처럼 잘 다녀올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소풍 보내는 것처럼 잘 보낼 수 있는 가 되게 해달라고, 자 함께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 그 팀을 위해서 한 번만 더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청년들이 필리핀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하나님 사회적인 분위기와 주변 상황이 많이 어수선하고 많이 어지럽지만 저희는 중심을 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이 하나님 우리들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나 그치는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러한 것들 속에 이러한 일들 속에 주의 사랑을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고 하나님 청년부 성결을 떠나는 청년들이 마음이 해결하고 정의 마음이 불타나 무엇을 위해서 정지하는 마음이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해결하고 남아있는 청년들 속에는
이 시간 함께 우리 공동의 기도문 낭독하겠습니다. 기도가 어려운 청년들 있으면, 기도가 어색한 청년들 있으면 이때 한번 목소리 내어서 내 마음의 고백을 공동으로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보시고요.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늘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시는 하나님, 올해 첫 한 달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두 번째 달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1등이기를 바라며 첫 번째만을 기억하며 낮아지기 싫어하는 욕심 많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낮은 곳, 소외된 곳, 사랑 없는 곳으로 임하신 겸손의 왕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런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 그런 주님의 온기가 그리워 예배로 모인 젊은이들에게 하얀 눈꽃 같은 주님의 순결함으로 덮어주시고 노란 불꽃 같은 주님의 따뜻함으로 감싸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필리핀 단기 선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라 안팎의 많은 염려 속에서도 하나님의 순적한 인도하심으로 보내는 자와 보낸받은 자 모두가 은혜만으로 감당하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드리는 예배를 통해 지나간 1월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감사를, 다가올 3월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소망을 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